안녕하세요, 잭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도 그렇고 제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감옥도 그렇고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한 건 당연히 나이 먹고 많이 써먹거나 학생들 공부할 때, 아저씨들 사무직 일할 때 삐딱하고 굽어진 그런 자세 때문에 만성적으로 아프기도 하고, 3대 500을 찍기 위해서 파워 헬스 하다가 끝! 삐끗하든지 형광등 깔다가 삐끗, 자다 일어나다가 삐끗, 애들 봐주다가 삐끗, 넘어져서 삐끗, 삐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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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서 아프다고 병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이런 모가지나 허리가 아프다 하면 또 무시 할 수 없는 원인이 있는데 그건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그런데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교통사고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어어어 하다가 쿵 하고 부딪혀서 넘어지기도 하고, 차 타고 가다가 쿵 하고 뒤에서 박아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대충 사고가 나는 게 뭐 대부분의 경우 아니겠습니까? 쿵 하고 사고 난 그때는 차가 찌그러지니까 마음은 너무너무 아픈데 나는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상황입니다만, 일단 보험 처리합시다 하고 집에 들어가서 아 오늘 피곤했다, 사고도 나다니 재수 똥 밟았네 하고 자고 나서 일어난 그 순간,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은 바로 대체 왜 사고 당일엔 안 아팠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아프고 쑤시고 힘든 걸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교통사고를 좀 들여다보자면 정말 생명이 위험하거나 어디 팔다리 하나 뿌라먹거나 목 아래에 전신마비, 허리 아래에 하지마비 등등 처음부터 119에 실려가서 병원 응급실로 딱 입성하게 되면 모두가 달려들게 되는 심각한 사고, 메이저 액시던트, 뭐 메이저리그급의 충격을 준다 해서 메이저라고 부르고, 뭐 접촉사고나 뒤에서 꿍, 옆에서 꿍, 서있는데 꿍 등등 와장창이 아닌 꿍꿍꿍한 경우를 두고 마이너리그급으로 별거 아닌 뭐 별거? 정도의 상황을 의미하는 마이너 액시던트라고 부릅니다. 흔히 말하는 경증의 사고를 의미하는 거죠. 중증사고의 경우에는 척 봐도 뚜악할 정도로 사람들이 심하게 많이 다치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족족 문제가 훅훅 잘 보이게 됩니다만은, 경증 사고의 경우에는 뒷목하고 병원으로 들어눕자 하는 나이롱들도 많긴 하지만, 사고가 막 나서 룰루랄라 즐겁게 뽑은 신차가 사고처로 변하는 생생한 과정을 겪으면서 마음의 상처로 중환자실 가야 하는 게 아닐까 아찔해지는 게 대부분이죠. 여튼 심각한 사고 말고 이런 경증 사고에 초점을 두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크든 작든 사고가 나면 특히 차대차 출혈 같은 경우에 두 차의 에너지가 서로 원터치를 하듯 퍽퍽 교환을 하게 되는데, 그 에너지는 당연히 탑승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전달이 되죠. 그 에너지의 강도와 타고 있는 사람의 자세, 안전벨트나 에어백 등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뭐 다친 정도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사고가 난 건 사실이니까 충격은 몸을 거쳐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이 충격을 받는 그 순간 혹은 받은 직후, 이런 사고의 상황에서 우리 몸이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급작스러운 충격을 스트레스로 간주하게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팍팍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이나 코티졸, 도파민, 뭐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인 경우에는 뭐 엔돌핀까지도 나와서 막 돌아다니게 되면서 우리 몸은 전투태세에 돌입하게 되고, 이런 호르몬빨로 약을 그날하게 빤 상태, 도핑 상태가 되는 거죠. 원래는 이런 호르몬 도핑 상태는 원시시대일 때 스치면 뒤지는 그런 상황, 싸늘하고 날카롭다 그런 상황에서 사소한 아픔 따위 훌훌 날려버리고 죽창을 꽂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고추에 땀 차는 그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극도의 긴장 상태를 만들어 주기 위함인데요, 사고로 인한 충격이 크면 클수록 물론 본인이 아주 개박살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도핑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져서 통증을 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미 사고는 났고 다친 것도 이미 사실인데 이런 흥분 상태 때문에 그냥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호르몬은 약하고 마찬가지로 뽕빨 아니 약발처럼 일정 시간이 지나고 호르몬이 나오도록 한 그 자극이 추가로 더 이상 들어오지 않으면 마치 무의식의 그 길을 썼다가 쪼그리가 되어버린 손오공처럼 약발 빠진 몸에 누적된 통증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보통 그 충격 에너지가 몸을 지나가면서 근섬유나 인대, 뼈에 충격을 주게 되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 버틸 수가 없다 해버린 경우 골절이나 인대 손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이 정도쯤 되면 검사 결과로도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고 실제로 다친 부위를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속칭 다친 티가 확실히 나게 되는 거죠. 근데 경증의 경우에는 근육이나 인대, 미세한 손상 정도여서 환자 본인의 아픈 정도랑 크게 상관없이 검사에는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미세 손상은 막 다친 직후에는 근육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에 영향을 줄 만큼 자극이 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친 근육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 염증 반응이 근육의 감각신경을 자극하기 시작해서 이 자극하기 시작한 시점, 다치고 난 뒤 자고 일어난 시점에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고 난 직후에 흥분 상태로 통증이 있어도 잘 못 느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친 부위에 염증 반응이 진행해서 나타나는 통증과 호르몬이 막 빠져나가면서 느끼기 시작한 통증으로 2연타를 막 때려 맞으니까 자고 일어나면 힘들고 쑤시고 아프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하자면 교통사고가 난 직후보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사진 찍어보고 엑스레이에서 괜찮습니다 하더라도 통증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호르몬과 염증 반응에 의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통증 조절을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면 되겠어요. 보통은 이렇게 지켜보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물론 아픈 거는 사이사이에 물리치료나 뭐 약물치료 이런 걸 통해서 조절을
같이 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새롭고 신기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